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준 통화협 회장님, 그리고 박영옥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 내주신 국방부 장관님, 국방연구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많은 좋은 동료 여러분들,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실 국방부자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방연구원에서 마련한 국방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를 맞게 되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국방 분야의 국정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또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국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일정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김태형 장관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말부터 대남 반격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7월에는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격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해 NLL 지역에서 이따른 포격 훈련을 실시하여 긴장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각종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취한 각종 도발 행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짐작하시는 대로 새로이 출범한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압박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차분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가장 민감한 금융시장도 아무 충격 없이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분명한 군사태세를 유지할 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일사불란한 지휘 및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의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뤄내는 과정에 안보를 지켜준 버팀목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성숙한 동맹을 지향할 것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의 일차적 소명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핵우산 그리고 재래식 타격 등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동맹 협력을 확인하였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했으며 FMS의 지위를 격상함으로써 무기 구입 운영 절감 및 절차의 간소화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군사교육의 수립과 발전,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각종 비용 분담 문제 등 남아있는 과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동반자적인 동맹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도 김태웅 장관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그동안 2005년에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을 대내외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보완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의 변화, 그리고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 자주 국방력의 증대와 같은 상황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전력 소요를 새롭게 판단하여 발전시켜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폐쇄적이고 방대한 조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방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의 방위산업 역량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루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지금하여 선진 정예 강공과 국방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국방 선진화 추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의 시대를 맞아서 대규모 국방 예산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또 병력 자원마저 감소하는 추세여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국방 자원의 제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무기 체계의 획득과 운영 분야를 비롯해서 국방의 전 분야에 걸쳐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 체계가 고도로 정밀화, 진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래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정의 국방위적 확보와 각 군간의 협동성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전력 증강 계획상의 소유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도 재점검하여 선진 실용 강군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정부의 외교안보 같은 목표는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도움받은 국가에서 따뜻하게 배려하고 베푸는 도움을 주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 분야에서도 평화유지 참여에 관한 법안 통과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세계 각지에서 거둔 성공적인 PKO 활동 경험을 되살려 세계가 더욱 필요로 하고 이웃나라들로부터 존중받는 대한민국 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진솔한 조언과 참신한 제안들이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선진화하는 데 유익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애정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전문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정부의 국방정책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